레나탈 누르네요. 탈진데 일단 배반 나왔고, 배반 나왔으니까 앞으로 폴비르랑 무력화 저주랑 광분 이렇게 세 장만 더 찾으면 된다. 어? 아니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요 이거는? 시작부터 만화를 주고 시작한다고요? 무기 가져와. 오, 다음 턴에 무기 찰 수 있어. 이러면 폴비르도 나왔어 심지어. 이러면 광분이랑 무력화 저주 딱 두 개만 나오면 되죠? 아마 손에 그 뭐냐 거프 있는 것 같은데? 아니면 아! 이러면 손패 관리하기가 좀 빡실 듯. 영능을 누르지 말자 이제부터. 배반 두 장. 폼페 관리하는 게 문제인데? 키카드 타면 안 되는데? 달빛의 인도. 설마 이슬 절차를 한 번 더 쓰나요? 아, 진짜로? 아니지. 왜, 어째서 이런 일이. 이러면 한 턴에 네 장씩 들어. 영혼 흡수. 햄신놈, 미슬릴 마법 막대, 혼합물 전문가. 오케이, 대각축, 대각축. 타도 되는 거예요. 타도 되는 거 잘 탔고. 망가뜨리지 말라고. 이거 그냥 이거 쓰게 버립시다. 어쩔 수 없다. 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. 한 턴에 네 장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거를. 나쁜 카드. 광분이랑 무력화 저주만 안 타면 돼요. 그래도 모두 안돼 안된다. 타면 안돼. 템신을 지금 써놓을까 미리? 템신 쓰자. 템신 쓴 다음에 무력화 저주 일단 하나 가져올게요. 영만화로. 그 다음에 다음 턴 7장이니까 한 장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릴까? 모독을 버리는 게 낫겠죠? 모독을 두 번 쓴다? 아니면은 영혼흡수를 두 번 쓴다? 어차피 얘 한 장 0코스트로 만들어놓은 거에 얘 이미 템신의 역할은 끝났어. 에라 모르겠다. 그냥 손패 비워. 이거는 뭐 걔도 억지로 쓰는 거죠. 낼 거 없어가지고. 자연하니? 진짜 씨박지. 이 학지 같은 놈아. 뭐 그렇게 해야겠니? 오! 근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? 이러면 오히려 조화가 되는 건데? 잠시만, 지금 되나? 지금 할 거면 만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죠? 지금 하면은 안 돼. 지금 안 돼. 완벽한 조율이야. 다음 턴에 4장 들어오여서 이건 무조건 깰 수 있거든? 그냥 미리 깔아 놔 그냥. 16장. 다음 턴에 한 번 더 줄이면 무조건 되거든요. 후에. 어? 너 뭔 짓을 하려고 그러니 지금? 다시 9만화. 근데 아직까진 괜찮아요. 이것도 괜찮아? 어, 화수인 안 내주면 근데 좀 큰일 나는데? 나 이 필드 내가 내 손으로 정리를 못하는데? 제발 못 좀 내주세요. 뭐 좀 내줘. 오, 다행이다. 야, 그래 그거야. 잘하고 있어. 이러면 한 마리 살지 않나? 한 마리 살죠. 오케이. 자, 이러면 다음 턴에 갈 수 있습니다. 다음 턴에 톨비를 넘겨주고
일단 내장부터 들어. 카드가 얼마 없어요. 얘 죽인 다음에 홀비를 넘겨주고 배반으로 넘겨주고 무력화 저주 하나 둘 셋 네 번 쓴 다음에 광분을 쓰면은 근데 얘 티탄인데 때리냐? 때리겠죠? 요그가 홀비르를 하루 종일 때리면서 드로우를 평생 한다. 평생. 너도 한번 드로우 해봐. 어? 남한테 막 자연났을 땐 좋았지. 오, 잘 탄다. 오, 잘 탄다. 핀리 잘 가고. 갈키발톱 잘 가고. 전쟁이 잘 가고. 탈진 드로우를 드로우로 죽이기. 와, 진짜 위험했다. 이게 광분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30번 치더라고. 30번 그래서 30장 들어오야. 자, 9딜 9번만 더 들어가면 되죠. 10딜 마지막으로 11딜까지. 아, 탈진 드루를 드로우로 죽였다. 나이스.